친구들 안녕. 만나서 반가워요. 오늘은 전도사님 따라서 전도사님이 농사지은 상추 농장을 따라갔었어요. 전도사님께서 농사지은 상추와 방울토마토, 가지, 또 오이 모두 열매를 맺었고요. 상추 잎사귀를 많이 함께 수확을 했어요. 그런데 오이랑 방울토마토랑 열매들이 다 열렸는데 전도사님께서 다 따서 버렸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열매가 열린 거를 따주어야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. 우리 횃불교회의 친구들도 어려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또 어려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텐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로 하겠어요. 그럼 안녕.